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래퍼 파이럴 이투 파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게스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자, 오늘은요, 개구이, 개그물. 아, 개나 예나가 뭐예요? 개나 예나. 거기나, 여기나, 이런 말이에요. 개나 예나, 거기나 여기나, 이렇게. 개눈. 아, 이게 소용돌이 무늬를 개눈이라 한대요. 또 개의 눈, 예. 아, 이제 개의 눈이 있고, 또 뱀눈 있고, 또 쪽제비눈, 예. 뱁새눈, 예. 토끼눈, 예. 이렇게 개눈 감추듯 하다, 예. 예.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하다, 이렇게 하죠. 개딱지, 예. 개딱지. 게르만족도 있죠. 게르만족. 예. 아, 게릴라전.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개구이, 개그물, 개나 예나, 거기나 여기나, 개눈. 소용돌이 무늬를 개눈이라고도 한대요. 또 개의 눈을 개눈, 뱀눈, 쪽제비눈, 뱁새눈, 도끼눈.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하다. 예, 개눈 띄고 감추듯 띄고 하다. 개딱지, 게르만족, 게릴라전.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아라찌님의 수필이에 올라와 있네요. 자, 교정본에 들어갑니다. 자, 제목은 없네요. 예, 광장하고 한쪽, 한은 수관행사하고 쪽은 명사. 광장 띄고, 한 띄고, 쪽. 광장 한쪽에, 애를 넣어줘야죠. 광장 한쪽에, 중년의 두 남녀. 그러면 네 사람이 되잖아. 중년의 두 남녀니까. 그냥 중년의 남녀 해야지 두 사람이잖아.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 안쪽에 중년의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있다. 아, 그들의 관계는 강한 물음을 뒤로 한 채
취기에 택시를 잡아탔다. 자, 고마워요. 자, 고마워요 아저씨 할때 봐봐. 아저씨 다음에가 큰 따옴표잖아. 근데 시작할 때 작은 따옴표잖아. 시작할 때도 큰 따옴표로 해줘야지. 소리를 냈으니까. 고마워요 아저씨. 자, 아구 한잔 드셨나 봐요. 물음표가 아니지. 이때는 긍정의 의미니까. 드셨나 봐요. 네, 오늘은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한잔 했어요. 한잔 했어요. 기분 좋게 마신 술이니 다행입니다. 아저씨. 자, 불렀으니까 반점을 찍어주세요. 반점 찍어주고. 나의 그녀에게, 델다 주세요. 그녀는 은행마을에 살아요. 아저씨, 난참 행복해요. 그녀가 있어서. 자, 그냥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렇게. 자, 아가씨처럼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보기 좋아요. 자, 입에서 연신 행복하다고 말을 하니 입에서 연신 행복하다 말하니 말하니 반점 찍고 기사 아저씨도 기분 좋은가 보다. 기분 좋은가 보다. 지금 앞에가 과거 시제로 했잖아. 과거 시제로. 잡아탔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했으니까 여기도 과거 시제로 해줘야지. 기분 좋은가 보았다 이런다든가. 기분 좋은가. 행복하다 말하니 기사 아저씨도 기분 좋은가 보다. 좋아요 말하니 기사 아저씨도 기분 좋은가 보았다. 기분 좋은가 보다. 기분 좋은가. 기사 아저씨도 기분 좋아 보였다. 기분 좋아 보였다. 그녀에게로 가는 길, 원점 찍고, 아저씨, 부를 때는 항상 반점 찍으라니까. 아저씨, 저 달이랑 별도 오늘은 내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어머. 달하고 별이 날 따라오는 것 봐. 따라오는 것 봐. 따라오는 것 봐요. 따라오는 것 봐. 따라온 것 봐. 따라오는 것 봐. 이렇게. 봐요. 같이 가자고 막 따라와요. 아저씨 빨리 도망가요. 크크는, 카톡을 때 쓰는 거고. 도망가요, 도망가요, 이렇게. 자, 아가씨, 참 재밌네요. 알았어요, 도망갑시다.
알았어, 도망갑시다. 원점 찍어줘야지. 아저씨, 나 아가씨처럼 보여요? 보여요? 아가씨처럼 보여요? 예. 히히히히. 히히히히. 예, 아저씨,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예. 주절주절. 아, 행복하다는 말을 몇번내 뱉었을까? 물음표가 아니, 물음표지 말고. 그녀와 은행마을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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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저씨는 은행마을, 그 아저씨는 은행마을, 그녀의 집 앞에 나를 내려주고 갔다. 아저씨라고 말해준 것이 고마워. 복 받을 거란 말을 남기고, 고마워. 복 받을 거란 말을, 선물로, 주고는 그녀에게로 갔다. 아, 그녀가 취한 나를 데려다 준다며 차를 몰았다. 그녀의 집에서 울집까지 거리는 좀 멀었다. 아, 차로 10분 내지, 굉장히 20분 거리라고 하면 되지. 10분이면 엄청 차이지. 아, 차로 20분 거리쯤 될까? 아, 될까? 그녀와 차 안에서 나눈, 이야기. 그녀와 차 안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문장을 독립해 주세요. 나 행복해. 정말 요즘 나 기분 좋아. 너가 있어 더 좋아. 예. 술기운의 말투는 코맹맹이 소리였다. 늘어지는 말투에 비음에 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녀가 덩달아 기분 좋다고 했다. 과거 시제로 통일해 주세요. 했다. 시간을 훌쩍 넘기며 나눈 이야기들. 시간을 훌쩍 넘기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그녀가 말했다. 자기 힘든 시기 잘 견뎌왔어. 이젠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 마음이 여려서 다치기 쉬운 내가 걱정스럽다고 말하는 그녀. 차 안에서 그녀와의 대화는 3년 전 정발산을 추억하게 했다. 이렇게. 정확히 그녀가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한 3년 전부터 그녀가 힘들어할까 뛰고 봐. 내 입으로 통해지는 나의 이야기를 내 입으로
힘들어할까봐 내 입으로 통해지는 내 입으로 그냥 내 입으로 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우울한 이야기. 술기운에 그녀의 손을 잡고 또 약을 달라고 떼썼다. 우울한 이야기. 술기운에 그녀의 손을 잡고 또 약을 달라고 떼썼다. 우울증약. 이렇게. 안 돼, 그러지, 안 돼. 안 돼. 그약 먹으면 사람 멍청해져. 이렇게. 나도 너처럼 경험해보고 싶어. 그 약을 나도 느껴보고 싶어. 알았어. 그럼 딱한 번만 줄게.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다음에 만나면 준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약에 의존했을까? 그녀의 우울증 약을, 그녀의 우울증 약으로 그 기분을 나도 느껴보고 싶었다. 휘청. 그녀는 내가 내리자 바로 차를 돌려갔다. 달은 밝고 나도 밝고 달은 밝고 나도 밝고 세상도 밝고 이렇게 나도 밝고 길도 밝고 올까? 길도 나도 밝고 달은 밝고 나도 밝고 길도 밝고 그렇게 끝낼까? 그녀가 내리자 바로 차를 돌려갔다. 달은 밝고 나도 밝고 길도 밝고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에가 겨우살이에요. 겨우살이. 예, 겨우살이 사행시 보내주세요. 예, 겨우살이 사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겨우살이 보내주세요. 예, 겨우살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나와라. 자. 자, 7963님, 꺼전주님, 반갑습니다. 2754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우님. 네. 7963님, 어서오세요. 2754님.
7274님, 네, 7964님 반가워요. 네, 7964님 반갑습니다. 김부배님. 김부배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호님 반가워요. 네, 김부배님, 7964님 반갑습니다. 네, 아라치님 감사합니다. 교정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이번에는, 첫사랑님의 인연이 올라와 있네요. 첫사랑님의 인연. 네. 첫사랑님의 인연입니다. 인연. 네. 자, 아픔이 없는 이별은 없다. 예. 외길에서 꽃을 만나듯 초기란 서로의 눈빛으로 정을 나누며 꽃송이로, 보듬어 흔들리며 바람 따라 행복 찾아 나선다. 이렇게. 살아온 여정을 생각에 버무리면, 살아온 여정을 생각에 버무리면, 세미의 그리움, 흩어진 별빛이겠죠? 세미의 그리움이요? 세미가 뭐지? 세미의 그림이 뭐야? 세미. 어떤 형식 또는 특성이 반 혹은 얼마간 들어있음. 세미. 조세로 관청에 바치던 쌀. 세미. 세상살이에서 겪고 느끼게 되는 괴로움이나 즐거움 따위에 세상 사는 재미. 예. 세미가 뭐야, 세미? 김부배님, 첫사랑님, 세미가 뭐야, 세미? 세미의 그리움. 세미를 뭘로 썼지? 세미의 그리움. 흩어진 별빛 모아, 네. 거미줄에 아침이슬 영롱한 봄 햇살 같은 미소를 눈빛으로 새날을 연다. 이렇게 됐네요. 네. 새날을 연다. 자, 한번 보죠. 인연인데요, 인연. 2년? 인연입니다, 인연. 자, 교정권. 아, 인연이라고 그랬는데, 아픔이 없는 이별은 없다. 이거는 왜 써요? 이거는 안 쓰는 게 낫겠는데? 이건 너무 평이하니까, 예. 평이하니까 쓰지 마십시다. 예. 외길에서 꽃을 만나듯, 예. 외길에서 꽃을 만나듯, 외길에서 꽃을 만나듯, 외길에서 꽃을 만나듯 초기란 서로의 눈빛으로 외길에서 꽃을 만나듯 초기란 서로의 눈빛으로 정을 나누며 꽃송이로 보듬어 흔들리며 바람 따라 행복 찾아 나선다. 추억이란 추억이란 서로의 눈빛으로 정을 나누며 만약 한다면 추억이란을 우로 올려야지. 자, 추억이란 외길에서 꽃을 만나듯 서로의 눈빛으로
정을 나누는 것, 이렇게. 정을 나누는 것, 이렇게. 추억이란, 추억처럼. 인연은 추억처럼. 외길에서 꽃을 만나듯 서로의 눈빛으로 정을 나누는 것, 이게 인연이라고. 꽃송이로 보듬어 흔들리며 바람 따라 행복 찾아 나서는 것, 이렇게. 바람 따라 행복 찾아 나서는 것, 꽃송이로 보듬어 흔들리며 바람 따라 행복 찾아 나서는 것, 이게 인연이라고. 사랑한 여정을 생각에 버무리며, 흩어진 별빛 모아, 그리움을 만들어 가는 것, 이렇게. 이게 인연이라고. 사랑한 여정을 생각에 버무리며, 흩어진 별빛 모아, 그리움을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인연이라고. 거미줄에 아침이슬 영롱한 거미줄에 영롱한 봄햇살 같은 미소를 눈빛으로 열어가는 것, 이게, 눈빛으로 열어가는 것, 이게 인연이라고. 영롱한 거미줄에, 봄햇살 같은 미소를 눈빛으로 열어가는 것, 이게 인연이라고. 예. 이걸 이렇게 해서 인연으로 몰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인연입니다. 인연. 나오세요. 인연, 첫사랑. 추억처럼 외길에서 꽃을 만나듯 서로의 눈빛으로 정을 나누는 것. 꽃송이로 보듬어 흔들리며 바람 따라 행복 찾아 나서는 것. 생각의 여정을, 살아온 여정을 생각에 버무리며 흩어진 별빛 모아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것. 영롱한 거미줄에 봄햇살 같은 미소를 눈빛으로 열어 가는 것. 됐죠? 예. 네, 아라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송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실님, 지가 계십니다. 네, 송실님, 문우님들, 안녕하세요. 네, 서희정님, 졸면서 듣고 있네요. 댓글 못 달아도 이해해 주세요. 세수와 찬물로 세수로 하면 돼. 서희정님, 송실님, 반갑습니다. 서희정님, 글 없어요. 네, 서희정님, 글 보내주세요. 네. 네, 송실님 글 없어요. 보내주세요. 겨우살이라도 보내주세요. 사행시 겨우살이 보내주세요. 네, 사행시 겨우살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치로사님, 첫사랑님 멋진 시심 짝짝짝. 네, 자, 사행시 겨우살이 보내주세요. 아라치님 보내주세요. 이치로사님 보내주세요. 송실님 보내주세요. 서희정님 보내주세요. 겨우살이. 네. 김부배님 보내주세요. 겨우살이. 이인화님 보내주세요. 이인화님 글 없는 것 같은데요. 글 보내주세요. 네. 자, 겨우살이.
겨우살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시 겨우살이. 네. 나오세요. 네, 김부배님, 교수님, 예쁘게 교정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부배님, 송실님, 이치로사님, 서희정님, 감사합니다. 네, 김부배님, 인화는이, 아, 반가워요. 예, 네. 서희정님, 네, 겨우살이, 야, 사행시의 달인, 서희정님이 겨우살이 올렸습니다. 아, 인화님, 첫사랑님, 반가워요. 네. 자, 그러면 인화님이 겨우살이를 보냈네요. 인화님이 서희정님도 겨우살이 보냈고요. 백합향님의 사행시가 있고요. 인화님의 사행시가 있네요. 자, 여러분도 사행시 보내주세요. 예. 자, 여러분도 사행시 보내주세요. 아라치님도 보내주시고, 자, 이치로사님 보내주시고, 송실님, 아, 겨우살이 사행시, 아, 보내주세요. 예, 인환, 김부배님도 보내주시고, 자, 사행시, 사행시, 아, 겨우살입니다. 자, 교정본, 물망초님의 교정본, 사행시, 자, 겨울. 겨우살이니까 겨울이 울먹이고 겨울이 울먹이고 봄 길목 웃음 봄 길목 웃음 질때봄 길목 웃음 뛸때 웃음 지을 때 웃음 지을 때 겨울이 울먹이고 봄 길목 웃을 때 봄 길목 웃을 때 봄 길목 웃을 때 이렇게 봄 길목 웃을 때 우리 고유 설날이 우리 고유 안 해도 우리 설날이 꽃향 품고 걸어와요. 예. 살 동안 서로 함께 자주 만나자며 이처럼 약속의 날 이처럼 약속의 날, 가족 잔치 펼쳐요. 만나자며
예, 이처럼 약속의 날, 가족 잔치 펼쳐요. 이러면 되잖아. 겨울이 울먹이고, 봄 길목 웃을 때, 우리 설날이 꽃향 품고 걸어와요. 4일 동안 서로 함께 자주 만나자며, 이처럼 약속의 날, 가족 잔치 펼쳐요. 이렇게. 겨우살이. 겨떡이라고 있어요. 겨떡. 겨떡이 있어. 보리떡도 있고, 겨떡이 있어. 겨떡. 겨로 만든 떡. 아, 그런 떡도 있어요. 겨로 빚어 만든 떡. 겨떡이 있네요. 겨로 만든 겨떡이 있네요. 겨떡 먹은 애시절. 보릿고개는 시옷이 들어가죠. 보릿고개. 겨떡 먹은 애시절. 그 보릿고개. 생각나면 안 해도. 겨떡 먹은 애시절. 그 보릿고개. 우거지 된장국이 눈물로 아롱져요. 살아 숨쉰 순간마저. 살아 숨쉰 순간마저 기쁨의 선물인 걸은 붙여줘요. 이토록 고이 빚은 행복의 창 바라봐요. 이토록 고이 빚은 행복. 그냥 행복에 창하지 말고 행복 바라봐요. 그러면 되지. 살아숨 순간마저 기쁨인걸. 살아숨쉰 순간마저 기쁨의 선물인걸. 이토록 고이 빚은 행복. 이토록 고이 빚은 행복. 은은히 바라봐요. 그럴까? 은은히 바라봐요. 이렇게. 예, 그러면 되겠죠? 자, 겨울녘 여명 속에 겨울녘 여명 속에 눈 뜨면 스며드는 우리가 꾸며놓은 꽃침실 어딘가에 살포시 들리는 듯그 숨결 어디 갔나 이승에 맺은 인연 환생까지 가자더님, 이승에 맺은 인연, 환생까지 가자더님, 가자더니, 예, 이렇게. 겨울녘 여명 속에 눈 뜨면 스며드는 우리가 꾸며놓은 꽃침실, 우리가 꾸며낸 꽃침실 어딘가에 살포시 들리는 듯 들리던 살포시 들려 들려오던 살포시 들려오던 들려오던 그 숨결 어디 갔나? 우리가 꾸며낸 꽃침실 어딘가에 우리가 꾸며낸 꽃침실 꽃침실 그 커튼 속에 살포시 들려오던 그 숨결 어디 갔나? 이렇게 할까? 이승에 맺은 인연, 환생까지 가자더니, 이렇게 되잖아요. 겨울녘 여명 속에.
그 겨울역, 여명, 여명, 아, 겨울, 에, 겨울, 겨울역, 여명, 여명, 여명 속에, 여명, 여명 아래, 겨울역, 여명 아래, 눈 뜨면 스며드는, 우리가 꾸며는 꽃침실, 그 커튼 속에, 그 커튼, 꽃침실, 우리가 꾸며는 꽃침실, 꽃침실, 꽃침실 어딘가에, 꽃침실 어딘가에, 어딘가에 살포시 들려오던 그 숨결 어디 갔나? 아, 이승에 맺은 인연 환생까지 가자더니 이러면 되잖아요. 예.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자, 사행시. 예, 물망초님의 사행시입니다. 나오세요. 사행시 물망초. 겨울이 울먹이고 봄 길목 웃을 때 우리 설날이 꽃장 품고 걸어와요. 사흘 동안 서로 함께 자주 만나자며 이처럼 약속의 날 가족 잔치 펼쳐요. 겨떡 먹은 애 시절 그 보릿고개 우거지 된장국이 눈물로 아롱져요. 살아 숨쉰 순간마저 기쁨의 선물인걸. 이토록 고입 잊은 행복 은은히 바라봐요. 우리가 겨울역 여명 아래 눈뜨면 스며드는 우리가 꾸며놓은 꽃침실 어딘가에 살포시 들려오던 그 숨결 어디 갔나? 이승에 맺은 인연 환생까지 가자더니. 네, 인화님, 교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서희정님. 와, 인화님 사행시 멋지네요. 착착착. 7963님, 인화님 사행시 멋집니다. 네, 인화님, 백합향님, 7963님, 고마워요. 네, 7963님, 서희정님 반가워요. 꼬전주님, 7963님 반가워요. 송실님, 이승에 맺은 인연 환생까지 가자더니 예쁘고 멋지네요. 네, 7963님, 꼬전주님 반갑습니다. 네. 네, 7964님이 카톡에 사행시 올렸다고. 네. 서희정님, 7964님, 반갑습니다. 네. 아, 인화님, 백합형님, 7964님, 고마워요. 네, 송실님, 고마워요. 네.
자, 이번에는 백합향님의 졸다가 쓴, 백합향님이 졸다가 쓴 사행시입니다. 예. 자, 졸고 있으면서도 사행시를 씁니다. 예. 또 올려주세요. 예, 송실님도 올려주세요. 자, 이치로사님, 사행시 올려주세요. 네. 예, 꽃연주님, 사행시 올려주세요. 자, 겨울옷, 훌훌, 훌훌. 자,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겨울옷, 훌훌 벗은 연두빛이에요. 연두에 시옷을 들어간다니까. 연두빛, 요거 한번 썼지 않나? 예. 우연히 만난 봄비에 촉촉이 젖고, 예. 살가운 봄바람에 몸 내맡기다는 붙여주지. 내맡기며 이토록 상큼한 향기 머금고 있다. 이렇게. 연두빛 새싹은 이 앞번에 썼잖아요. 한번 쓴 거는 쓰지 마세요. 한번 쓴건 쓰지 않기. 자, 겨울옷 훌훌 벗은, 연두빛은 썼잖아. 겨울옷 훌훌 벗은, 겨울옷 훌훌 벗은, 개구쟁이였까? 개구쟁이 새싹, 이렇게? 개구쟁이 새싹? 한번 쓰는 건 쓰지 말라니까. 우연히 만난 봄비에 촉촉이 젖어, 살가운 봄바람에, 온몸 내맡기며, 이토록 상큼한 향기, 머금고, 이토록 상큼한 향기, 이 상큼한 향기, 머금고, 있다? 근데 새싹이야? 새싹이 향기를 머금고 있기에는 좀 무리잖아. 겨울옷 훌훌 벗은 개구쟁이 새싹? 새싹이 향기를 머금고 있다고? 상큼한 노래라 할까? 상큼한 노래 머금고 있다? 예, 새싹이니까 향기는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노래라고 해버려, 차라리. 예. 겨울옷 훌훌 벗은 개구쟁이 새싹. 우연히 만난 봄비에 촉촉이 젖어 살가운 봄바람에 온몸 내맡기며 이토록 상큼한 노래 머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새싹이 향기로 연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사행시 백합향. 겨울옷 훌훌 벗은 개구쟁이 새싹. 우연히 만난 봄비에 촉촉이 젖어 살가운 봄바람에 온몸 내맡기며 이토록 상큼한 노래 머금고 있다. 이나님, 송실님, 고마워요. 예, 서희정님, 그러네요. 예, 서희정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꽃연주님, 서희정님, 백합향님, 사행시 예뻐요. 짝짝짝. 꽃연주님도 사행시 보내주세요. 예. 이치로사님도 보내주시고. 송실님, 지금 쓰고 있지? 지금 쓰고 있는 거 보여? 이치로사님,
이치로사님도 지금 핸드폰으로 쓰고 있지. 꼬전주님은 그냥, 꼬전주님도 쓰고 있구만. 아니요. 안 쓰고 있어요. 보여. 쓰고 있어. 지금 2행까지 써놨구만. 3행, 4행, 쓴 대로 보내주세요. 7963님, 봄을 부르는 사행시 멋져요. 인화님, 상큼한 노래 먹으면 새싹의 사행시 멋져요. 자, 이번에는 7963님이 겨우살이 사행시 보내왔어요. 자, 사행시 보겠습니다. 겨울왕국으로 떠나는 올림픽 여행. 우정의 한 잔, 한 마당, 잔치에 웃고 울고 웃으며 살갑게 다가오는 따스한 손길, 마음으로 느끼며, 너무 또 길어. 따스한 손길 느끼며, 이 순간, 만은 붙여주죠. 만이라도, 마냥 정겨워 웃는다. 마냥 정겨워 웃는다. 겨울왕국으로 떠나는, 자, 교정본. 겨울왕국으로 떠나는 올림픽 여행. 동계올림픽, 그럴까? 동계올림픽. 겨울왕국으로 떠나는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우정의 잔치에, 울고, 함께, 다 함께 울고 웃으며 살갑게 다가오는 따스한 손길 맞잡고, 이 순간만이라도, 마냥, 행복해 웃는다, 이렇게. 이 순간만이라도, 마냥, 행복해 웃는다, 이렇게. 겨울왕국으로 떠나는 동계올림픽, 우정의 잔치에 다 함께 울고 웃으며, 살갑게 다가오는 따스한 손길 맞잡고, 이 순간만이라도 마냥 행복해 웃는다. 예, 좋은데요? 예. 자, 겨우살이. 7964님의 겨우살이. 사행시입니다. 사행시. 겨울 추위에 따뜻한 국물, 우동 띄고 한 그릇이 주는 행복. 살살 녹아드는 추억의 진한 맛, 살살 녹아드는 추억의, 살살 녹아드는, 살살 녹아드는 추억의 그 맛, 이해로 너그럽게 포용하던 그 모습, 이해해 주며, 포용이 지금 너그러운 거니까, 포용해 주던 너, 그러면 되지. 포용해 주던 너, 이렇게 그대 한다든가. 이해해주며 포용해주던 그대, 이렇게. 겨울 추위에 따뜻한 국물, 우동 한 그릇이 주는 행복, 살살 녹아드는 추억의 그 맛, 이해해주며 포용해주던 그대, 이해해주며, 마냥 포용해주던 그대, 이해해주고, 마냥 포용해 주던 그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겨우살이 나오세요. 짠. 겨우살이 사행시 7963 겨울 왕국으로 떠나는 동계올림픽 우정의 잔치에 다 함께 울고 웃으며 살갑게 다가오는 따스한 손길 맞잡고 이 순간만이라도 마냥 행복해 웃는다. 겨우살이 사행시 7963 겨울 추위에 따뜻한 국물 우동 한 그릇이 주는 행복 살살 녹아드는 추억의 그 맛 이해해주고 마냥 포용해주던 그대 자, 아라치님 들어오셨네요. 아라치님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죠. 꺼전주님도 나갔다 들어왔고 다 여기 기록이 돼. 나갔다 들어오면 이게 다 기록이 된다고. 어? 나갔다 들어온 게 다 기록이 돼. 봐봐. 봐봐. 여기에 다 기록이 되잖아. 봐봐요. 꺼전주님이 대화방에서 나갔습니다. 꺼전주님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어? 여기가 다 기록이 되잖아요. 봐봐. 요. 7963님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시간대가 기록이 돼. 이렇게. 다 기록이 되지. 아라찌님이 다시 참여, 언제 참여했는가 다 이렇게 기록이 돼. 기록이. 요, 봐봐. 요, 아라찌님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예, 시간대별로 다 기록이 되지. 봐봐. 요. 알았죠? 그러니까 언제 나갔다, 언제 들어온 지 알아. BJ는 다 알아요. 언제 나갔다, 언제 들어온 지 다 알아. 서희정님, 7963님, 사행시, 짝짝짝. 예. 예. 인화님, 올림픽, 아, 실은 사행시, 우동 한 그릇에 따뜻한 행복, 스민 두 편의 사행시, 뭐 어쩌요? 예, 출국사님, 서희정님, 예, 감사합니다. 예. 다 알지.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간지. 예, 다 기록이 돼요. 기록이 돼. 자, 업을 안 하신 분들, 업을 해주시고. 네. 자, 사행시 올려주세요. 아라찌님, 사행시 겨우살이 올려주시고 자 꼬전주님 사행시 올려주세요. 네 송실님 사행시 올려주세요. 네 사행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7963님 이인화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서희정님 교수님 수필 한 편 올렸습니다. 저도 잠시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음악 나오세요.
네, 김부배님이 사행시 올렸네요. 네. 자, 이치로사님도 사행시 올려주시고, 아라치님도 사행시 올려주세요. 네, 꼬전주님도 사행시 올려주시고, 송실님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부배님의 사행시입니다. 네, 김부배님의 사행시.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네. 첫사랑님의 사행시. 자, 겨우내, 시눈 뜨고, 실눈 뜨고, 바라본 살인문 밖, 예, 우아한 낮달은 희끗이, 외로움 홀로지고, 예, 살포시 걸어온 당신, 고요를 훔치며, 이제는 따스한 햇살로 살고 싶다. 이렇게 했네요. 예. 겨우내, 실눈 뜨고 바라본 살인문 밖. 예. 우아한 우아한 날달도 외로움 홀로지고, 우아한 날달도 외로움 홀로지고, 살포시 걸어온 당신 고요 훔치며, 우아한 날달도 외로움 홀로 지고 가네. 살포시 걸어온 살포시 걸어온 당신과 고요 훔치며 이제는 따스한 햇살 안고 살고 싶어라. 이렇게. 겨우내 실눈 뜨고 바라본 살인문 밖. 우아한 낮달도 외로움 홀로 지고 가네. 살포시 걸어온 당신과 함께 고요 훔치며 이제는 따스한 햇살 안고 살고 싶어라. 괜찮죠? 아, 이거 좋네요. 예. 좋아요. 나오세요. 짠. 사행시 첫사랑. 겨우내 실눈 뜨고 바라본 살인문 밖. 우아한 낮달도 외로움 홀로 지고 가네. 살포시 걸어온 당신과 함께 고요 훔치며 이제는 따스한 햇살 안고 살고 싶어라. 좋은데요? 꼭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꼭 응모해 보세요. 네, 인화님, 첫사랑님, 사행시 예쁘네요. 예쁘네요. 자, 여러분도 사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라치님도 보내주시고, 또 송실님도 보내주시고, 꼬전주님도 보내주시고, 네. 이치로사님도 보내주시고, 네. 7964님, 첫사랑님 사행시 멋져요. 네. 서희정님, 운치 있는 사행시네요. 멋져요. 착착착. 김부배님, 인환 언니 사행시 쓰느라 댓글 못 달았어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 사행시 올려주세요. 네. 아라치님, 네, 꼬전주님, 송실님, 이치로사님, 네, 아라치님 올렸네요. 자, 아라치님이 사행시 올렸어요. 아, 채팅창에. 자, 아라치님의 사행시를 보고 가죠. 네. 자, 아라치님의 사행시입니다. 자, 사행시.
자, 원본이 올라왔고요. 자, 이걸 복사를 하고, 자, 이거를 복사를 했습니다. 자, 복사를 했어요. 자, 상시, 아침에 상시, 자, 겨울바람은 남자바람, 예. 우웅, 우웅거리며 무거운 소리, 예. 살랑이는 봄바람과 이, 이렇게 다른 소리일 띠고줄이야. 이렇게. 예. 교정본입니다. 교정본. 아, 겨울바람은 남자바람. 우웅거리며 무거운 소리 이렇게. 살랑이는 봄바람 살랑 봄바람 살랑이는 살랑살랑 봄바람 겨울바람은 남자바람 살랑이는 봄바람은 살랑이는 봄바람은 여자바람 그래야지 비교를 해야지 겨울바람은 남자바람 우웅우웅 무거운 소리 살랑이는 봄바람은 여자바람 이렇게 다른 살랑 봄바람은 살랑 봄바람은 여자바람 이렇게 다른 소리일 줄이야 이렇게 해야지 예 이래야 시가 되잖아 예 괜찮죠 예 겨울바람은 남자바람 우웅우웅 무거운 소리 살랑살랑 봄바람은 여자바람 이렇게 다른 소리일 줄이야 이렇게 다른 소리일 줄이야 이렇게 이게 괜찮은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응모해 보세요 예. 사행시 알았지 겨울바람은 남자바람, 우웅우웅 무거운 소리, 살랑살랑 봄바람은 여자바람, 이렇게 다른 소리일 줄이야. 이렇게. 아주 특이한 사행시네요. 예. 특이한 사행시예요. 아, 인화님, 괜찮아요, 첫사랑님. 네, 사행시 쓰느라고 댓글 못 달았다고? 예, 괜찮아요. 첫사랑님. 인화님이 너그러워졌어요. 예. 2018년 된 뒤로부터 너그러워졌어요. 예. 2017년에 인화님이 아닙니다. 예. 서희정님, 아라츠님, 사행시 발상이 재밌어요. 김부배님, 서희정님, 출국사님, 물망춘 이치로사님,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네, 아라츠님 형편없네요. 네, 아라치님, 감사합니다, 이정님. 네, 서희정님, 아라치님, 사행시 좋아요, 짝짝짝. 아, 인화님, 아라치님, 작품은 힘차고 쾌하래요. 아라치님의 작품은 힘차고 쾌하래요. 아라짜님, 아이쿠, 감사합니다. 최국사님, 아라치님, 사행시가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 사행시 보내주세요. 사행시. 자, 아라치님 거 올라왔고, 김부배님 거 올라왔고, 7963님 거 올라왔고, 서희정님 거 올라왔고, 인화님 거 올라왔고, 지금 송실님하고, 꼬전주님하고, 이치로사님 안 올라왔어요. 올려주세요. 네, 서희정님, 인화님, 크크크, 원래 너그럽지 않았나요? 아, 인화님이 원래 너그럽지 않았냐고? 아니야, 2017년은 안 너그러웠어. 2018년부터 너그러워졌어. 제가 과거에는 어떠했는지요?
2017년까지는 새침댁이었잖아요. 예, 새침댁이. 맞죠? 2017년까지는 물망초님이 새침댁이 소녀였고, 야, 2018년부터는 너그러운 백작 부인이 돼가고 있죠. 너그러운 백작 부인. 예. 모르셨어요? Appare le feia, appare questo filo wine, il wine, e questo filo wine. 몰랐어요? 몰랐습니까? 네. 몰랐어요? 자, 이번에는 수필. 백합향님의 수필이 올라와 있네요. 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눈이, 인화님, 왜 그래요? 그렇게 못마땅하셨나요? 아, 새침댁이었잖아. 아니, 솔직히 말해. 새침댁이었잖아. 김부배님, 그래도 인화 언니가 제일 좋아요. 서희정님, 서울에서 뵐때 너그러워 보였는데요. 아, 새침댁이었다니까. 진짜. 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지. 진짜라니까. 균형인데요? 균형이에요, 제목이. 눈이 묵직하다.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로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왼쪽 눈이 찌그러져 있다. 이게 여기 그 정돈했다 하는 걸 보면 과거로 해야 되지 않나? 아, 과거 시제로. 눈이 묵직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니 왼쪽 눈이 찌그러져 있었다. 찌그러져 있었다. 저녁을 과식한 때문이었을까? 이었을까? 예. 수면 잠옷을 벗고 가벼운 복장으로 요가를 했다. 이렇게 됐잖아. 그럼 과거 시제로 됐잖아. 그러고 보니 3일 많이다 할때 많은 시간 개념일 때는 떨어져요. 3일 만이다. 그러고 보니 3일 만이었다. 과거 시제로 통일해 주라니까. 3일 만이었다. 꾸준함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실천은 늘, 꾸준함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실천은 늘 어려웠다. 샤워를 하고, 의식처럼, 스킨 로션으로 피부를 정돈했다. 정돈했다? 피부를 정돈했다 그런가? 피부를 달래주었다 그런가? 아니야, 달래주었다. 스킨 로션으로 정돈했다. 피부를 정돈했다. 달래주었다. 피부를 달래주었다.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생활 띠고 수칙이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이럴 때는 본성이 게을러 그러나 싶었다. 머리카락까지 말리고 거울을 보니 찌그러져 있던 눈이 조금은 균형 잡혀 보였다. 이렇게. 흔히, 몸에 병이 오는 과정을 보면, 반점, 균형이 깨졌을 때일, 과정을 보면 균형이 깨졌을 때였다. 깨졌을 때였다. 이렇게. 그것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나기도 해서
의아할 때도 있지만, 곧 감지할 수,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감지할 수 있었다. 감지하다 붙여주죠. 예. 곧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있게 감지할 수 있었다. 의아할 때도 있지만, 곧 감지할 수 있었다.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균형 잡힌 것은 아름답고, 균형 잡힌 것은 늘, 균형 잡힌 것은 언제나 아름답고 건강하다. 미인의 기준을 말할 때도 균형 잡힌 몸매와 대칭이 맞는 얼굴을 꼽지 않던가. 대칭, 얼굴을 꼽는다. 예. 말할 때도 균형 잡힌 몸매와 대칭이 맞는 얼굴을 꼽는다. 예. 균형 있는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역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재기능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재기능을 기능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방학 때만 되면 선생님들은 생활 계획표 짜기를 과제로 생활 계획표 짜기를 과제로 끼워 놓곤 했다. 그건 흐트러지기 쉬운 방학 동안 균형 잡힌 생활을 하란 뜻이었을 게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쉽던가. 계획표를 짤 때는 욕심을 잔뜩 부려 빽빽이 짜놓고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기야, 그걸 다 실천했다 해도 분명 문제는 생겼을 것이다. 요즘 틈틈이 뛰고 발. 하는 수간행사고 발은 명사니까 한 발로 서기를 하고 있다. 한쪽 발을 들고 1분가량 서 뛰고 있기를 궤도로 반복하는 동작이다. 그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시작했는데, 근거 있는 근거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시작인데, 이렇게 있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시작했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시작했는데, 그게 근거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동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 뛰고 발로 서기는 어찌 보면 균형에 역행하는 것이다. 만약 한 발로 걸어야 한다면, 그건 더욱더 힘든 일일 것이다. 운동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경기 중 하나가 친구와 다리 묶고
뛰어가 밀가루 속에서 사탕 꺼내 먹기였다. 꺼내 먹기였다. 규칙상 손을 대면 안 되는 게임이어서, 예, 얼굴에 밀가루 범벅이죠, 범벅. 범벅. 범벅이 되곤, 했다. 범벅이 되곤 했다. 당시 왜꼭 남자친구와 다리를 묶게 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를 잘 써. 그 때문에 어떤 남자애와 짝이 될까? 가늠해 보며, 설렜던 기억이 남아있다. 예, 흔히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만났을 때 결혼 생활이 무난하다고 한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또한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게임은 넘어지지 않고 빨리 들어왔을 때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되려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가능하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는데, 이 게임 또한, 그래야 일심동체를 안 쓰고도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 게임 또한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둘 뛰고 중 누구 하나 욕심을 내어 서둘렀다가는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고 만다. 상대방의 신체적 조건까지 고려해 보조를 맞춰 뛰어야 한다.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는 경우, 맞는 경우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를 무시할 때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것이리라. 혼자만의 쾌락에 빠진다든지 배우자를 살피지 않고 혼자만 뛰어갈 때, 결혼 생활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라고, 관계일이라. 관계일이라. 한쪽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한 뛰고 발로 뛰는 것만큼이나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또한 건강하지 못한 관계일 것이다. 발을 묶고 뛰는 게임에서 넘어지는 경우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때이다. 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목표 지점이 다르다는 말과 상통하다.
상통 말과 같다. 목표 지점이 다른데 어떻게 온전히 함께 갈 수 있겠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도 많은 부부들이 서로 다른 목표 지점을 보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참, 이건 아이러니가 아니라 역설이지, 역설. 아이러니하게를 함부로 쓰지 마요. 이건 역설이잖아. 이게 모순이잖아. 모순은 역설을 말해. 아이러니가 아니라. 알았지? 자, 너무도 많은 부부들이 서로 다른 목표 지점을 보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참 슬픈 일이다. 결혼 생활이란 다리를 서로 묶은 두 사람이 한 띠고 발로 뛰어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 띠고 발로 서 뛰고 있기도 힘든데, 두 사람이 다리를 묶은 채 뛰어가야 하는 것이다.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서로 균형을 잘 잡고 뛰어야만, 인생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다는 붙이고 도달할 수 있지 있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네. 7964님, 아라찌님의 사행시가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네. 서희정님, 인화님은 원래 너그럽지 않았나요? 네. 인화님, 제가 과거에 어떠했는지요? 인화님, 왜 그래요? 그렇게 못마땅하셨나요? 아니, 못마땅한 게 아니고, 사실이라고. 사실이라니까. 김부배님, 인환 언니가 그래도 제일 좋아요. 예. 서희정님, 서울에서 뵐때 인환 언니 너그러워 보였는데요. 인환 언니, 나도 첫사랑님이 제일 좋아요. 저도 인환님이 제일 좋아요. 예. 서희정님, 네, 시제를 통일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써요. 네, 성실님, 죄송해요. 아래층 가스불에 수증기를 올려놓고 왔는데요. 깜박하고 있다가 불 끄고 오느라 댓글을 못 달았습니다. 한잔 가지고 왔는데 향이 끝내주네요. 한잔 하지 마라니까. 혼자 홀짝홀짝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증에 걸린다고. 술 마시지 마라고. 어? 차를 마셔, 차. 술 마시지 말고 차 마시라니까. 진짜 문제야. 술 마시지 마. 서희정님, 네. 서희정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7964님, 서희정님 수필 멋지네요. 네. 꿈과백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문은유 와락. 꿈과백님의 작품이 있던가요? 네. 부비언니 와락. 서희정님, 7964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꿈과백님, 인환언니 와락. 네. 인환이 부부도 건강도 한 게임 선상에 올려놓고 바라본 멋진 수필이네요. 서희정님, 꿈바백님 반가워요. 네, 김부배님, 꿈백님 워락. 네. 워락. 김부배님 멋진 수필입니다. 서희정님, 수정가를 어떻게 술로. 아, 수정가야? 술이 아니고? 아, 그게 술이 아니야? 꿈과백님, 네, 산소와 여름 편이 있어요. 예.
서희정님, 인화님 기부. 아, 그 아까 그게 술이 아니고 수정과였어? 미안, 미안. 미안해요. 예, 수정과인데 술로 들었어요. 아니 원래 성실님이 술을 좋아하니까 걱정돼서 한 소리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는 또 술을 홀짝홀짝 하다가 또 알코올 중독증에 걸릴까봐 걱정한 거야, 그냥. 수정관인지 몰랐어. 몰랐다고. 네. 우리, 꿈과백님의 작품이 있는가 봐요. 꿈과백님의 작품이요. 예, 산수화가 있네요, 산수화. 예. 네, 시조네요, 시조. 산수화. 시조에 수조가 올라왔어요. 예. 송실님, 아, 교수님이 저를 술꾼으로 만드시네요. 아니, 원래 술 좋아하잖아. 네, 다 알아. 아들하고 항상 술 한잔씩 했잖아. 아들하고. 맞지? 맞지? 여름인데요, 여름. 여름을 시조로 다루었습니다. 성실님, 그건 그래요. 맞잖아. 맨 아들하고, 어이, 아들, 안전하세. 그래가지고, 항상 퇴근해가지고 아들하고 술 한잔 했잖아요. 예. 자, 이게, 자, 시조입니다. 시조. 여름인데요. 무지개 띄고, 무지개 다리 위로 천둥 번개 천둥 번개 건너가서 둥둥둥 배 띄우고 노젓는 저 구루마. 아, 여름인데 후두둑 쏟아진 빗살 등줄기가 뜨겁다. 등줄기가 뜨겁다, 따갑다 해야지, 따갑다. 등줄기가 따갑다, 이렇게. 무지개 다리. 무지개 다리 위로. 그리움 다리 위로. 천둥 번개 건너가서. 둥둥둥 배 띄우고 노젓는 척으로만 그리움 다리 위로 무지개 다리 위로 그리움으로 올까? 그리움 다리 위로 천둥 번개 건너가서 그리움 다리 위로 건너간 천둥 번개 그리움 다리 위로 건너간 천둥 번개, 둥둥둥 배 띄우고, 노젓는 저 먹구름, 노젓는 저 먹구름, 후두둑 쏟아진 빗살, 후두둑 쏟아진 빗살, 등줄기가 따갑다. 이래도 되죠.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여름 꿈고박이 배 그리움 다리 위로 건너간 천둥 번개 둥둥둥 배 띄우고 노젓는 처먹구름 후두둑 쏟아진 빗살 등줄기가 따갑다. 그리움 다리 위로 삼사 건너간 천둥 번개 삼사 둥둥둥 배 띄우고 삼사 노젓는 처먹구름 삼사 후두둑 쏟아진 빗살 삼오 등줄기가 따갑다 사삼 맞죠?
네, 성실리엔 교수님, 저를 술꾼으로 만드시네요. 수종가를 갖다가 술로 했으니, 미안해요. 꿈과백님, 꽃연주님 어서와요. 꿈과백님, 네, 성실님, 그건 그래요. 아들하고 술 한잔하는 거? 서희정님, 이러다 교수님 엔티펜 부쩍 늘겠어요. 이미 많이 늘었어. 이미 많이 늘었다고. 꿈과백님, 이쁜 교정 감사합니다. 네, 서희정님, 와, 꿈과백님, 시조 멋져요. 예. 김부배님, 시조 멋지네요. 짝짝짝. 네, 인화님, 산수화를 좋아하는 꿈백님, 그래서 하얀 사랑도 잘 그렸군요. 예. 송실님, 꿈백님, 여름 시조 멋져요. 아주아주, 아주아주 아주 많이 멋지다고. 네, 꿈과백님, 부배 언니 격려 감사해요. 송실님 감사해요. 인환 언니 고마워요. 7964님, 꿈과백님 시조 멋지네요. 네, 꿈과백님, 희정님, 네, 격려 감사해요. 네. 자, 여러분의 작품 다 했나요? 네. 송실님 사행시 안 올라왔죠? 꽃원주님 사행시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예. 7963님, 오늘 사행시 보냈나요? 오늘? 자, 안 보내신 분들, 지금 보내기 바랍니다. 네. 안 보내신 지금 보내기 바랍니다. 또 알아치님은 또 나갔어. 진짜. 또 나갔어, 또 나가. 송실님, 일요일에 쓸게요. 예. 자. 또 나갔어. 이게 아라치님 할 차례인데 또 나갔어. 빨리 들어오라 그러세요. 자, 빨리 들어오라. 자. 자, 노래 나오라. 아라치님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게 맞나? 이거 아까 한거 아니야? 이거 아까 한것 같은데?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이거. 자, 교정본. 제목을 항상 안 써요. 제목을. 자, 4년 뛰고 전 강화도철. 강화도철. 4년 전 강화도철. 가람 내엔 몽피가 닭장을 만들어 닭장을 만들어 놓고, 읍내 장날 나가서, 닭몇 마리를 사와 키웠다, 이렇게. 그 키우는 몫은, 양출한 계집이 계집 그 키우는 몫은 양출한 계집이 담당했다 이렇게. 절엔 진돗개가 하나 있었어. 한 마리 있었다. 이름은 비관
희광이었다. 광중에 똥광 다음으로, 비광이 매력이 있다. 용케 몽피는 화두창 비광을 그려, 그려, 진돗개 집에 문패로 달아줬다. 그런 비광이란 기변의 놈은 틈틈이 닭장 앞을 지키고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광이 놈이 닭 한 마리를 물어 죽이고 말았다. 그날은 공교롭게 몽피리의 생일이었다. 양추는 죽은 닭을 양지 바른 곳에 앉아 핀셋으로 털을 뽑기 시작했다. 양지 바른 곳에 앉아 핀셋으로 죽은 닭의 털을 뽑기 시작했다. 그래야지. 양추라는 계집애는 양지 바른 곳에 앉아 핀셋으로 죽은 닭의 털을 뽑기 시작했다. 한나절을 쪼그리고 앉아 몽피 생일상에 올려주려는 일념으로 절인 다리 비비 꼬며 손질을 멈추지 않던 양추. 닭털을 가닥가닥 정성 들여 핀셋으로 뽑는 건 처음 봤다. 그날 몽피 생일상에는 비광이와 양추 덕분에 닭고기가 생일상에는 그랬으니까 덕분에 닭고기가 올라와 주었다. 생일상에는 덕분에 닭고기가 올라와 주었다. 양추는 참 고운 처녀 아니야? 처녀다. 심성이 고운데다 GQ가 높다. GQ라 그런가? 나이 많은 내 잔소리에 꾀를 부리며 교묘히 빠져나가곤 한다. 절에서 나갈 때는 키우던 닭네 마리를 차에 싣고 아랫역으로
아랫역으로 내려갔다. 아랫역으로 절에서 나갈 때는 싫고 아랫역으로 갔다. 절에서 나갈 때는 그동안 키우던 닭네 마리를 차에 싣고 아랫역으로 갔다. 그 후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양출한 법 없이도 살. 양출하는 계집은 법 없이도 살 것이다. 법 없이도 살, 살. 양출한 계집은 법 없이도 살 것이다. 법 없이도 살, 살. 사람이다. 양추는 법 없이도 살 계집이다 그럴까? 계집이다. 양추는 법 없이도 살 계집이다. 가슴 한켠에 이루지 못할 사랑 담고 늘 끙끙거리던 여아이. 양추, 너 지금 잘 살고 있니?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라치님, 왜 공부할 때 자꾸 빠져나가? 예? 공부 좀 해, 공부 좀. 진짜. 공부 좀 하라고. 이인화님, 첫사랑님, 잠시 비는 동안 힘을 잃어 잠잠했더니, 순해졌대요. 말 나온 김에 정말 사나워질래요. 술 한잔하고서. 근데 이인화님은 사나워질 수도 없어. 심성이 착해가지고 사나워지도 않아요. 아라치님 감사합니다. 아라치님 배터리 충전 중이었어요. 예. 핑계는. 아니, 충전기 하나를 그냥 옆에 둬요. 그럼 바로 충전기를 끼면 되지. 예. 자, 11시 54분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작품 읽어드리고 또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어드리면서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부산진 시장 작품을 읽어드리고, 자, 여러분 작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와라. 부산진 시장 예술제 문학상 수상작. 부산진 시장 박덕은. 범일동에 자리한 고목 한 그루, 낯가리지 않는 발자국들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다. 질척이는 저작거리만큼 깊어진 뿌리마다 이마에 간판 달고 앉아 햇볕에 우려낸 조명등을 켠다. 허기져 그늘진 자리에 새로운 표정 들여놓고 싶은 걸음들이 나이테처럼 인심이 둥근 매장에 귀를 쌓아두고 있다. 오르락내리락 흥정 붙이는 한무더기의 바람에 취한 듯 입큰 이파리들이 풀어지고 새소리가 파랑파랑 날아든다. 환영받지 못한 하루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듯 물간 가득 차오르는 새로운 이야기로 층층이 뜨겁다. 어스름이 산능선을 거뭇거뭇 밟고 오면 무릎시린 나무 밑동은 노을을 파스처럼 붙이고 한입
도이 바닥에 깔리는 멍자국 같은 저녁을 붉은 꽃으로 바꿔 100년도 넘게 한을 파치고 서 있다. 개구이, 개그물, 개나 예나 거기나 여기나 개눈, 소용돌이 무늬를 개눈, 개눈, 개의 눈, 뱀눈, 쪽제비눈, 뱁새눈, 도끼눈, 개눈 감추, 마파람에 개눈 감추다 다다, 개딱지, 게르만족, 게릴라전. 여름, 꿈고박이백, 그리움 다리 위로 건너간 천둥번개, 둥둥둥 배 띄우고 노젓는 처먹구름, 후두둑 쏟아진 빗살, 등줄기가 따갑다. 인연 첫사랑, 추억처럼 외길에서 꽃을 만나듯 서로의 눈빛으로 정을 나누는 것, 꽃송이로 보듬어 흔들리며 바람 따라 행복 찾아 나서는 것, 살아온 여정을 생각에 버무리며 흩어진 별빛 모아 그리움을 만들어 가는 것, 영롱한 거미줄에 봄 햇살 같은 미소를 눈빛으로 열어가는 것, 사행시 물망초, 겨울이 울먹이고 봄 길목 웃을 때 우리 설날이 꽃향 품고 걸어와요. 살 동안 서로 함께 자주 만나자며 이처럼 약속의 날 가족잔치 펼쳐요. 곁떡 먹은 애시절 그 보릿고개, 우거지 된장국이 눈물로 아롱져요. 살아 숨쉰 순간마저 기쁨의 선물인걸, 이토록 고이 빚은 행복 은은히 바라봐요. 겨울녘 여명 아래 눈뜨면 스며드는 우리가 꾸며놓은 꽃침실 어딘가에 살포시 들려오던 그 숨결 어디 갔나, 이승에 맺은 인연 환생까지 가자더니. 사행시 백합향, 겨울옷 훌훌 벗은 개구쟁이 새싹, 우연히 만난 봄비에 촉촉이 젖어 살가운 봄바람에 온몸 내맡기며 이토록 상큼한 노래 머금고 있다. 7963 사행시, 겨울 추위에 따뜻한 국물, 우동 한 그릇이 주는 행복, 살살 녹아드는 추억의 그 맛, 이해해주고 마냥 포용해주던 그대. 다 했나요? 다 했어요? 예. 안 한 분 없어요? 다 했나요? 네. 다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자, 12시 넘으면 업을 한번 해주세요. 예. 12시 되기 전에 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부배님, 인화님, 김부배님, 서희정님, 인화님, 7964님, 송실님, 아라치님, 네, 인화님, 꿈과백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왔다 갔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인화님, 서희정님, 그리고 오늘 시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인화님, 7963님, 서희정님, 복 많이 받을 겨, 그리고 3년 이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노래야 나와라. 짠. 고파리 레트 프인 쿠라이 레트 프인